약 1년 전에 시작했던 워존의 모바일화 루머. 하지만 지금은 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상황이죠. 콜 오브 듀티 워존, 기존 배틀로얄 게임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컨텐츠들로 중무장한 새로운 배틀로얄 게임으로, 비록 한국에서는 유저들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미국과 일본 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이 플레이하는 세계적인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이 모바일로 곧 출시가 되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사항들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에 출시된 세계적인 모바일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바일에는 여러 개의 서버들이 있죠. 글로벌 서버, 카레나 서버, 중국 서버, 베트남 서버, 그리고 한국 서버가 있죠. 여기서 한국 서버는 코롬모 유저라면 아시다시피 운영 때문에 터진 게임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유저들은 워존 모바일에서도 한국 서버가 출시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하자면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미 한국 서버 대참패를 맞봤었기 때문에 우려되는 한국 서버의 출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출시된다 해도 아마 일본 서버랑 통합되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걱정되는 것이 바로 최적화 문제입니다. 기존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은 저사양 게임에 많이 사용되는 유니티 엔진으로 개발되었었죠. 유니티 엔진이 가지는 특성 덕에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은 별다른 문제 없이 최적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워존 모바일은 예전 모던 워페어 2의 엔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모바일로 돌리기에 과연 적합한 엔진일까요? 모베나 뉴베의 경우 얼리얼 엔진 4를 사용해서 최적화 문제를 끙끙 대고 있는데, 과연 모던 워페어 2의 엔진으로 최적화가 잘 될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액티비전이 게임 하나는 잘 만드니까 최적화도 잘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냥 모던 2 엔진 말고 얼리얼 엔진 4를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카테고리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기존 콜 오브 듀티 모바일은 장갑판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장갑판 때문에 유저들이 쉽게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오래전에 업데이트돼 있어서 우리 글로벌 배틀로얄 유저들은 이미 익숙해지다 못해 썩어 빠진 지 오래일 겁니다. 물론 클래스 시스템이 없는 순수 에임 싸움이긴 하지만 기존 배틀로얄 유저분들은 클래스 시스템이 있건 없건 순수 에임으로 다 때려잡습니다. 물론 이런 유저들은 상위 티어에 빠르게 등입하겠지만 뉴베처럼 초기 때부터 고인 유저들이 대량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획땡, 리그 밸런스, 운영적인 측면에서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존 콜 오브 듀티 모바일 글로벌 서버에서 획땡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닥 걱정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